살짝 오니까. 괜찮네. 하지. 살짝만 안 돌아가. 아니 사기 전 안 찍어도 될까? 아, 이 정도? 아, 이거를 좀 올릴까? 올릴까요? 올려봐. 올라가? 아니요. 정근은 뭔데? 아 이거 이거 쪼는 거라서 이렇게 좀 상관. 네, 지금부터 자유민주당 주최 선택 2022 대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 좌측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순국 선열에 대한 문경이 있겠습니다. 일동 문경.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 선택 2022 대선 토론회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하나? 자유 고치 미래의 국가 정상화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우리 주최에 하신 자유민국당 자유민주당 대표님 이하 내빈들 몇 분을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님이십니다. 자유민주당 최고위원이신 김병관 육군대장, 한민연합사 부사령관님 모셨습니다. 자유민주당의 상임 고문단장이십니다. 유엔 정전이 부대표를 역임하신 이석복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자유민주당 중앙당 후원회장을 개임하고 계신 원정일 고검장님 나오셨습니다. 아까 뒤에 앉아 계셨는데 원정일 고검장님, 네, 저 뒤쪽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애국 활동에 숨은 큰 후원을 늘 해주고 계시는 김박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역임하신 이종혁 전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통일원 차관을 여기 마시더니 김서구 차관님 나오셨습니다. 끝으로 자유민주당의 또 한 분의 최고위원이신 하영규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시간 한 분 제가 바꾸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역임하신 최광 전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송정숙 장관님도 오셨습니까?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송정숙 전 보건사회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 시간 관계상 요 토론회 본론 끝나고 또 아마 인사 말과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순서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개최까지 해주신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님 모시고 개회사경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주 대표님 나와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애국동지 선후배 여러분, 또 전국에 계신 자유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8년 6개월 전인 2013년 1월 4일 애국당 제10년 하례회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라고 발언했다가 문재인으로부터 피소되어 지금까지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제 발언으로 제가 고초를 겪고 있는 사실은 변론으로 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잘 알면서도 이를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많은 국민들이 제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적화작업이 겁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많은 애국국민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국국민들은 이승만 광장을 비롯한 전국의 광장과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종국 좌파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종국 좌파 정권과 앞장서 싸워야 할 제1야당은 대정권 투쟁에 앞장서기는커녕 태극기를 흔들며 대정부 투쟁을 하는 애국국민들을 극우 세력이라고 비방하며 결별을 선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유민주당은 종북 좌파 정권 중식과 기회주의 가짜 야당 청산이 기치를 걸고 출발하였습니다. 자유민주당은 기존 정당과는 달리 창당 요원들이 공직에 진출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당은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여 이들을 공직에 진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선은 종북 좌파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당은 가급적 훌륭한 대통령감을 물색하여 그분이 대통령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조동근 교수님과 최원욱 교수님 두 분이 발제를 해주시고 배동찬 소장님께서 데이터로 본 다음 대통령 주제로 2022년 대선 정국 분석을 해주실 것입니다. 또 토론자로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신 이미연 변호사님, 웹툰 작가이신 윤서희님, 김정식 전 신전대역 대표님, 시사평론가이신 김신혜님, 자유민주당의 유일한 여성 최고위원이신 성은경님 등 다섯 분이 수고를 해주실 것입니다. 사회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하신 이서구 사무총장입니다. 가급적 오늘 토론회에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결론을 도출해 주시면 우리 당은 그분이 우리 당에 오시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분이 내년에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 웹툰 작가 만화를 우리 온라인으로 소개를 하고 우리 우파의 가치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아주 촌철살인으로 그려내고 있는 윤서인 작가 오늘 참여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반일이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들 등등 포함해서 그 문제점을 고발을 했더니만 문재인 대통령이 도로 뭐 모독죄인가 뭐 명예훼손인가 해서 도로 고발을 하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국민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 용감하게 이 나라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고발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 정권에 정말 심각한 문제점을 일깨워준 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유튜브에서 아주 여성 평론가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신혜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자유민주당의 최고위원입니다. 요즘 자꾸 여성이라고 하면 뭐 양성 뭐 평등에 유의된다 그러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여성이 아무래도 정치에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한 우리 여성으로서의 최고위원인 성은경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럼 제일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조동근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조동근입니다. 저한테 그 사전에 16분 정도를 넘어가지 말라는 그런 제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 계실 수 있는데 2022년 대한민국의 국가 정상화 자유, 법치, 미래의 길을 묻다. 콘셉트의 지론입니다. 네. 그러면 크게 좀 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네, 갑니다. 2022년 대선에 8개월 남았습니다. 네, 정치 선택에는 오류가 따르는 거죠. 마땅히 기각해야 될 정치 세력을 선택한 오류, 그 다음 마땅히 선택해야 될 정치 세력을 기각한 오류가 그것이죠. 그 중에서 더 치명적인 것은 전자입니다. 마땅히 기각해야 될 정치 세력이 픽업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집권 또는 재집권 해서는 안 될 정치 세력이 집권하면 그 나라의 회복 불가의 정신적, 제도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올바른 대안을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선적의 기회비용 어찌 보면 낭만적인 손실일 수 있습니다. 2022년 선택, 자유민주주의로 남느냐 아니면 유사 전체주의의 가난의 길로 들어서느냐의 분기점입니다. 그 다음 국민에게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을 요약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삶의 질과 살림 형편은 나아지셨습니까? 두 번째,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인류의 보편적 이념과 가치를 지향하고 체제를 수호하는 순방향으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앞으로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의 평가에 대해서 문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자유는 실시되었고 법치는 붕괴되었으며 미래는 저당 잡혔다.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로서의 위엄과 기쁨을 이미 잃었다. 국가 곳곳이 제자리를 이탈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어지럽다. 국가 최고의 자존심 이어할 국격은 혼갑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질서정연함을 가능하게 한 법치, 룰 오브 로의 법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국회에서 양산된 쓰레기법, 룰 바이 로가 대신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실정 보고서입니다. 촛불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왜곡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을 건국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바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니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오만에 빠졌습니다.
정권은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정권은 선거 기반에서 탄생하기 때문에 정치 개혁의 내재적 한계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인용한 다음에 교묘하게 이를 비틀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촛불을 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국민은 군주제 폐지로 빈 자리가 된 국왕을 대신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국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대중집회에 모여서 촛불을 든 사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 자문 형식을 빌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탈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국민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100년 대결할 수 있는 탈원전 여부 결정을 원전 공론화 위원회에 전혀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헌법적 낭만적 통일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페루바에서 헌법 4조에 반하는 신한반도 통합 구성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고수하고 적과 통일의 양육을 벌이지 않는데 어떻게 평화가 정착됩니까? 역사상 통일은 힘의 관계가 반영된 인위적 정치 변동으로서 합의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북한 인권 침해, 탈북 어부, 강제 송환. 문 대통령은 인간이 먼저다를 외쳤지만 북한 인권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인권은 인간의 자연권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체제에 관계없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화나게 하지 않고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서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바로 궤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흡수통일을 듣고 반대했습니다. 흡수통일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흡수통일 당하겠다는 것을 얘기한 것과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진식시키는 국민 위에 불임할 국가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사회경제적 사회주의, 다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내 삶이 국가에 더 강력하고 세심한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은 뒤져보세요. 개인을 국가에 복속시키겠다는 겁니다. 로그에 따르면 헌법은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한 수익의 규범입니다. 헌법을 통해서 국민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 권력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수뇌부의 보호로가 헌법입니다. 따라서 제발 좀 인과관계를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낙연 전 총리님, 사회경제적 개헌을 통해서 승자 독식의 구조를 상생과 협력의 구조를 바꾸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 권력이 전지하고 전능하고 불편 부담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 권력이 전지 전능했다면은 사회주의 국가 제일 잘 사는 나라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인격적 시장 기구에 자원 배분을 맡기는 것이 굳이 최선입니다. 민주주의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보다 우월한 체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경험 아닙니까? 국민 밥그릇 깬 국가개혁주의, 정신 인기가 있죠. 하지만 경제는 있는 그대로 인사입니다. 따라서 문정권은 2017년 50일 날 인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인수할 때 한국 경제의 수호시 뭔가를 분석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 과정을 끝으로 건너뛰고 사전에 입력된 좌파 DNA대로 사과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 밥그릇을 깬 국가개혁주의가 열린 겁니다. 왼쪽 보시면요, 이 정부 출범할 때는 이미 정점에서 출발한 거예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보지 못한 겁니다. 제일 오른쪽 보세요. 2017년 9월이 제일 피판입니까? 네. 문재인 정권은 경기 정점 근처에서 집권했어요. 따라서 앞으로 경기가 수어들 거를 예상해서 경제를 보수적으로 운영했어.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포항에 접어든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뭐죠? 바로 증세하고 최저임금을 올린 겁니다.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 그들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버킷리스트입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그림 보시면은 우리나라 그 당시 2017년 당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별로 낮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증세 프레임을 걸어서 법인세를 올렸죠. 최저임금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보다시피 2017년에 그렇게 갖고 싶었던 증세를 했고 최저임금을 올렸으면 모든 것이 2018년도에는 다 순조롭게 풀렸어야 되겠죠. 그 결과 높은 경제 성장률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조금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한미 간의 성장률은 한국보다 12배나 규모가 큰 미국의 0.2%포인트 더 빨리 성장했습니다. 왼쪽이 그 그림에 대한 증거입니다. 네 마리 토끼 다 놓쳤습니다. 모두 놓쳤죠. 그래서 보면은 성장률도 낮아졌고 소득 5분의 배열도 악화됐고 비정규직 비율도 높아졌고 국가 비출의 부채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창궐 이전의 경제 성적표입니다. 문 정권은 역설적으로 팬데믹을 방패 삼아서 경제 실적을 가리려 했지만 이것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대로 보면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대로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네. 반환점까지 네 마리의 토끼를 모으게 이뤘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시장 복수를 자초한 무능한 정부죠. 왼쪽을 보세요. 왼쪽 보시면은요,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괜찮죠. 하지만은 노랗게 표시가 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는 하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우파 정권 때 숨어있던 특기 세력이 좌파 정권만 되면 창궐합니까? 그건 아니죠, 보면은. 오른쪽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를 보세요. 2021년에 19.05%를 올렸어요. 아니 지금 공시가격 인상할 때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가령 주란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람 아닌 이념과 가치를 기준으로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외국 빚에 의존하지 않으면 국가 적자는 민간의 부자이고 나라 빚은 민간의 자산입니다. 한마디로 교원입니다. 한국의 부채는 외국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이죠. 당연히 보유하겠죠. 국가부채는 국가 미래 지급 의무를 얘기할 뿐이지 어떻게 민간의 자산이 됩니까 이게. 대학 비진학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 경비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 쾌락과 영혼을 바꾼 파우스트 계약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인생 항로를 변경한 청년이 후일 대학 진학자보다 여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배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씨, 좋습니다. 그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대중에 깊이 각인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를 여쭤보겠습니다. 자신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범죄라면은 맞습니다. 하지만 무의료의 독선을 엄중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최순실과 경제공동체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 이 논리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중의 눈길을 끈 것은 월성 1억의 원전 경제타산성 평가 조작 사건을 원칙적으로 감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사에는 스토리텔링의 감동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교 시절에 성화비의 동생을 업어 등교시켰고요. 그 다음에 두 딸을 키우면서 동시에 입양했습니다. 이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자를 실천한 겁니다. 6.25 당시 해군의 첫 승무원으로 기록된 대한해협해전의 지휘관이 바로 최재형 원장의 선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념적 혼란은 뿌리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폐국을 운명해서 월남핵 폐망을 보고 피를 느끼는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신흥법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박지원은 국정원 원 훈석을 신흥법 제로 바꿨습니다. 다 왔습니다. 여원. 바보들의 정책 사고는 간단합니다. 발전기로 모터를 돌리고 모터가 발전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된 사람이 세금을 내면 일자리가 가치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형, 돌멩이로 빵을 만든다고
얘기하는 사실입니다. 소득, 분배죠. 소득의 성장을 이끈다. 이것은 소득이 소득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주어하고 목적하고 구별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정책이 되겠습니까? 요로 시감자를 먹어치우겠다는 미래 착취의 자폭이 아니니 도대체 뭡니까? 페카토 모르텔레 이태리 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공직자가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기업가가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는 이중으로 죄를 졌습니다. 국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고요. 기업이 이윤을 내기 어려워 척박한 교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실패에 기재깔린 근원적 오류가 뭐냐? 바로 자유, 법치,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정책적으로 천착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념과 가치 지형에서 자유는 실시되었고 법치는 무너졌으며 미래는 닫혀있습니다. 제가 과장합니까?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자식 세대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원점으로 회귀, shift, left. 통찰하면 국가 정상화의 출발과 지향점은 자유, 법치, 그리고 미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지도자는 개인과 자유, 그리고 시장을 복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류 역사는 자유 신장의 역사입니다. 자유를 지키면 평등해질 수 있지만 평등을 추구하면 자유마저 잃게 됩니다. 2021년 선택, 자유민주주의로 남느냐, 유사 전체주의 가난의 길에 들어서느냐의 분기점에서 바로 오늘이 그 분기점의 첫 발을 디디는 이 자리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남아서 영광된 조국을 후손에 물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자유, 법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자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성균 교수님이 오늘 토론회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법치와 미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역사적으로 얼마나 그것이 검증이 된 것인지 현상을 들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 교수님,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는 포퓰리즘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무리고 독선도 견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원칙이 서 있고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 그리고 국가안보관리 쪽에 단체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어서 발제 2,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신 조원목 교수님께서 발제 1을 해주십니까? 조원목 교수님. 최원목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와 시의적절한 그 주제로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국민의 입장에서 감사드리면서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그 프린트아웃에 나와 있는 제 발표 부분의 부제가 골목식당형 복지철학과 넬슨 만델라형 인격을 두루 갖춘 지도자가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고요. 아, 제가 제일 첫 번째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아, 지금 여러 가지 신적폐가 쌓이고 있고 범죄 행위까지 사실은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처벌하고 일종의 보복형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로 다 뒤집어 엎으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훌륭한 보수주의 국가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요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한국 정치가 거의 완전하게 무너진 것은 우파건 좌파건 공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6대4든 5대5든 그런 걸 따져봐야 뭐 하겠습니까? 공이 책임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한 여러 가지 억울함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요. 또 죽음으로 이어진 그 과정이라든지 그 가운데서 노무현에 대한 팬덤이 콘크리트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재인 산정으로 연결이 되고 조국 산정으로 사실 이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숫자가 뭐 많건 적건 간에 분명히 그런 시각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으로 남아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보복 정치가 악순환에 빠진 측면이 있다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어떠한 분이 정말로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수는요, 그동안 성장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공적을 쌓았는데 그 성장이 자유라는 가치로 나가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실 저도 학교에서 뭐 보직파고 그랬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안정된 직업인데 그렇게 안정된 직업에 있는 젊은이들조차 한 달에 10만 원 아끼려고 서울 외곽에 집을 얻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집을 하나 마련하는 게 정말로 어렵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게 인간의 자유일까요? 그 다음에 진보는요, 민주라는 위대한 업적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는데 공화라는 책임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더럽게 많이 제기합니다. 진보진영에서 엄청나게 사회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진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중요한 해결한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문제를 악화시킨 것만 상당히 많이 쌓였습니다. 그게 공화국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자료에 3페이지, 2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복지국가 시대에 맞습니다. 복지국가를 이뤄야 되는데요. 자유라는 가치하고 책임이라는 가치 모두 고려해서 그 공통분모 속에서 복지국가 시대를 방향정립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사명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가치가 공존하는 복지를 정립해야 되는 한국의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책임만 강조하면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moral hazard라고 그러죠. 예산 낭비하는 복지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요 기본권 생존권이 경시됩니다. 또 제가 불복식당형 복지주의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요. 백종원 씨가 진행하는 골목식당 뭐 국민들이 다 아실 텐데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전하는 그 사회복지 철학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진정한 사회복지는요 돈을 계속 주는 게 아니고 그 골목식당에서 이렇게 서민형 그 가게 하시는 분들 돈을 벌게 해주는 겁니다. 국가 기능은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또 진정한 정권은 그렇게 복지 예산이 많이 되는데 그것도 자기 스스로 정권 스스로 벌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대들이 피땀 흘려서 세워놓은 곳간을 탕진하면서 그 부담을 후대에 넘기면서 그걸 뭐 복지 정책 한다고 그러면서 그거는 이제 복지를 내세운 하나의 탐관오리라고 할까요? 그런 집단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관유 그 싱가포르 수상에 거기 그 타임지 표지가 나와 있는데요. 리관유 수상은 국민들에게 절대로 현금성 보조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실하게 주택 문제를 해결해 줬고요. 의료 혜택을 국가가 책임졌습니다. 그게 싱가포르 복지정책의 방향인데 그분이 수립을 했습니다. 뭐 이게 100%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정한 사회복지는 스스로 일하려 하는 요인을 갖도록 해주는 거라서 오히려 현금을 국민들이 받기 시작하면 오히려 일을 안 하고 모럴 해자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을 주고 의료를 해결해주면 가족을 꾸릴 수 있게 되고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스스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 두 가치가 공존하는 복지가 한국형 복지국가로 자리 잡아야 하고요. 골목식당형 복지주의 철학을 지닌 그리고 리관유의 어떤 두뇌를 지녔다는 그런 대통령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을 국민은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와 외교 분야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되고요. 미래를 향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경제 외교 대통령의 기본 분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문가만큼 과연 알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전문가만큼 몰라도 되는데 전문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경제는 기업들에 맡기고 다만 노동자 또 기업의 노사 간의 그 애로사항들을 균형감 있게 주기적으로 들을 줄 아는 대통령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외교는요, 외교관 중에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외교 전문가가 뭐 대통령보다 더 많이 알겠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요, 외교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선전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 외교를 펼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외교 대통령입니다. 자주 외교를 추구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기존의 동맹과 이렇게 막 뻗대면서 자주적으로 가는 그런 수단 개념으로 자주 외교를 이해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자주 외교는 목표 개념이죠. 자주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그걸 수단 개념으로 오해하는 대통령은 절대 안 됩니다. 대통령 되겠다고 경제와 외교를 벼락치기 공부하면서 오히려 전문가인 채 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소위 편향된 전문가 집단에 휘둘리게 됩니다. 대통령을 통해서 자기 이념과 이론을 관철하려는 전문가들을 대통령이 경계할 줄 아는 능력과 소신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주성, 52시간,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탈원전 정책 이런 것들의 비극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발생했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전문가를 경계할 줄 몰라서 벌어진 측면이 많습니다. 외교에서 보면요, 조정자 외교, 중립 외교, 등거리 외교 뭐 이런 것들 그게 상당히 허상인데요. 그것도 소위 외교 전문가라는 일부 그룹에 휘둘리는 대통령이 초래한 또 다른 비극입니다. 아, 그래서 대통령은요, 재벌 총수 불러서 사진 찍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재벌의 그 기획실장급 되는 그 전문가들하고 직접 터놓고 주기적으로 대화하면서 아, 자기가 참모에게 들은 사실을 직접 실물적으로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요, 제가 외교부에서 좀 구매했었는데 그때 사실은 사무관한테 뭘 기한을 했는데 청와대에 가서 그 대통령이 직접 거기다가 여백에다가 두꺼운 사인펜으로 막 토론할 주제를 써서 사무관에게 내려보냅니다. 아, 그분은 아, 그렇게 직접 확인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라크도 파병할 줄 알았고 한미 FTA도 체결할 줄 알았던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20대 대통령이 할 일은 저는 보복보다는 좀 더 나은 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보다는 더 한 단계 나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50대 50으로 잘못 보수와 뭐 진보 또는 좌우가 합작해서 벌어진 정치 실패인데 그거를 감정까지 실어서 뭐 적폐청산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벌어지는 이걸 또다시 신적폐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보복으로 연결하는 그런 스타일. 그 스타일이 사실 지금 청와대의 스타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은 절대로 앞으로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일들, 뭐 양육, 외교, 백신, 쿼드, G7, 실버 소사이어티, 연금, LGBT, 애니멀 라이트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됩니다. 좌우, 진보, 보수 이런 개념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이런 새로운 이슈들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자기는 해결됐다고 믿지만 다른 시각을 가진 쪽이 집권하면요, 그걸 뒤집어 엎어야지만 해결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sustainable하게 국가를 운영해 나가려면 자기 고정관념, 자기 패거리들만 가지고 절대 문제가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반만 이해하게 되니까 왔다리 갔다리 정책만 하게 되니까 제발 고정관념을 버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지도자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보수 대통령이 진보 정책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면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 말이 그분이 당선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쇼맨십이 나와 그런데 그 대표가 당선된 것이 던지는 그 메시지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문제 해결, 실제 이슈를 파인딩, 아이덴티파이해서 그걸 정말로 해결해 나가는 토론을 통해서 그런 방식에 공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복하지 말고 해결해야 됩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나를 반성하는 소재로 삼을 수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소주성이 100%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80% 90%가 틀린 겁니다. 소득이 늘면 성장도 조금 늘어요. 아, 또 무대권 무슨 비정규직 전환정책, 정규직 전환정책 이거로부터도 심지어 자기 반성의 소재를 삼아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비정규직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그게 사회정책화 됐겠습니까? 세 번째로요. 정말로 중요한 건데요. 인격이 실제로 입증된 지도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20대 대통령은 특히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본인이 인격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냐면요. 장관, 참모들, 인격자를 그분이 고르려면 그분이 인격이 있어야 돼요. 인격이 훌륭한, 인격이 중요한 건지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 그런 사람은 안 뽑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 발생하는 거고 인사적인 실패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가 인격이 입증되는 사람이 필요하다. 독사형 리더십과 좀 과격한 말입니다만 불독형 리더십이 있습니다. 두 분이 대통령 감입니까? 독사형은요. 문제를 잘 해결해요. 자기가 맡은 부장 내 문제를 저돌적으로 직진해서 사람들 속으로 돌진해서 해결합니다. 대단한 열정과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열정이 믿음이 안 가요. 왜? 인격이 의심스러워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권력욕이 보이고 능구렁이가 보입니다. 그런 분은 대통령은 안 됩니다. 그냥 중소도시의 시장 하면 됩니다. 불독형 리더십도 있습니다. 불독형. 한번 불면 안 놔줘요. 위에서 시킨 일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핍박해도 굴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고집과 열정이 있습니다.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 그냥 하시면 됩니다. 원칙을 그냥 수립하는 일 그 자체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좀 더 큰 이슈 화해와 통합을 이루려는 면은요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격자로 뭐 외국에 얘기합니다만은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이면 좋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보복보다 좀 더 큰 걸 본 사람, 미래를 선택한 사람. 그래서 지금 나쁜 것, 나쁜 짓한 것들 일일이 다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다 그것까지 해가지고 전부 조사해가지고 다 그냥 어떻게 한다. 국가 경영이 전쟁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은 시원할 수 있는데 원칙이 정말로 수립되는 측면도 있는데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걸 감성팔이하게 되고 그 어린 세대의 마음이 또 그쪽으로 돌아서서 10년 뒤에는요 제2의 문재인이 집권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래왔잖아요. 사람 지책밖에 도듯이. 그래서 넬슨 만델라 타입이 세워놓은 새로운 길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참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거 새로운 정말로 적폐가 스스로 청산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모범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 그게 새로운 리더십이고 그게 위대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대한 정치를 모두가 보게 하는 것 그게 20대 대통령감입니다. 그런 분이 이미 확인된 인격과 여러 가지 미담이 있는 분 그런 분이 그 가슴 따뜻한 골목 식당형 인간애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 또 어떤 그 책임자로서 어떤 기관에 이렇게 일하면서 정치 권력의 압력에 부당하게 이렇게 맞서면서 그게 단순히 권력욕과 승부욕이 아닌 헌정수호의지와 국익보호 차원에서 투쟁한 경력이 있는 분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요. 지금 최재현 감사원장이 갑자기 임기를 그만두고 정치활동을 하는 게 감사원장의 그 정치 맞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윤석열 총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비판입니다.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야권 인사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여권에 의해서 임명됐는데 그 사람이 최소한의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걸 여권 스스로가 방해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이 지쳐서 직접 그분들을 소환하는 상황인 만큼 그런 원론적인 비판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장, 뭐 검찰총장, 국민이 소환하는데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특히 인격이 입증된 분이 미래형 정치자로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분이 어떤 그 반사적 효과에 의존하면서 좀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보여온 어떤 기존 정당에 이렇게
입당하지 말고, 왜냐면 이미 기존 메인 오포지션 파티는 견제 능력을 상실한 걸로 입증이 됐잖아요. 거기 입당하지 말고, 그렇게 위탁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정도의 정치를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제3지대가 됐건, 무슨, 새로운 무슨 당이 됐건, 그걸 통해서 국민의 도움과 지원을 정식으로 청하는 방식으로 본인 희생적으로 길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제3지대론이 실패했던 시대는요, 지금처럼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조작정치와 국익약탈이 집권세력에 의해서 조작적으로 자행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기존 야당이 그 당시에 견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3지대론 이런 게 오히려 국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성공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3지대가 됐든 뭐든 간 그 길을 가면서 윤석열 총장이든 뭐 안철수 대표든 이런 분들을 참여를 요청해서 정당하게 야권 단일화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깨끗이 아무 조건 없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희생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그분이 만달라형 정치를 걸어가는 길과 통한다고 보고요. 그런 의지와 희생정치를 갖춘 지도자, 그분은 그분이 당선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미 20대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인정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원목 교수님은 아주 구체적인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넬슨 만델라형 인격이 있는 지도자, 그러면서도 헌정수호를 또 제대로 하는 지도자, 이런 구체적인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옛날과 다르다. 이제는 제3지대에서 지금의 여야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제3지대에서 국민을 위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라, 이런 구체적인 제안까지 주셨습니다. 나중에 토론 있을 때 또 조금 더 말씀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임희현 교수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희현 교수님은 참 드물게 한국 변호사이시고 또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이십니다. 국제 간호까지 갖추시고 그런 국제적인 그런 기준도 많이 가지고 계신 임희현 교수님께서 토론 주제를 좀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곧바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북한의 공식,
UNESCO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국가의 모든 인사는 그들이 좋은 인재풀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아마추어 인사들의 부적절한 목표 설정과 시행착오로 대한민국은 곳곳에서 철저하게 망가져 왔습니다. 저는 현대국가는 어느 한 개인의 뛰어난 영도력으로만 버티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들이 수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국가는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시스템이 거기에 맞도록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들을 그 시스템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 인재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기만 하면 국가는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사실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과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알아볼 수 있는 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문화 등등 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해박한 지식과 능력을 갖출 필요도 없거니와 사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자질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여 그 옳고 그름을 가질 수 있는 판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이비 전문가들의 선동에 속지 않고 올바른 생각과 실력을 갖춘 진짜 전문가들에게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판단력 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자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막상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지위에 마땅히 따라붙는 권한을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출중한 능력이 있어도 주어진 권한의 행사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올바르지 않다면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질에 대한 검증은 예비시험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본격적인 검증의 초점은 이러한 가능성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야권의 그 대통령 후보 문으로 거론되는 분들을 보면요. 이미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앞으로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모두 제가 말씀드린 기본 자질이란 면에서는 우열을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예비시험은 일단 통과하셨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검증의 초점은 누가 민주적 기본 질서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신념을 진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인가에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 중 누가 가장 적절한 후보인가에 대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살아온 그간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인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얼만큼 치밀하게 준비하고 추진해왔으며 실제로 무엇을 이루어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이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일지라도 여전히 그로 인해 이득을 누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필사적으로 저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거대한 저항의 물결에 온몸으로 맞서 싸우면서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마침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를 세울 수 있는 뚝심과 추진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연세대학교 이미현 발표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토론 다 마치고.
다음 순서는 이미현 교수님 앉아 계신 우리 윤서인 웹툰 작가의 토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48살이고 만화를 그리고 방송도 하는 윤서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돼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프레스센터에 나왔습니다. 프레스센터에 나오니까 말을 잘해야겠다는 압박이 되게 심하네요. 귀한 자리에 누추한 저를 불러주신 자유민주당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으로는 고영주 대표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고 마음속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볼 거고 이제부터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4년 넘게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라가 많이 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참담한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당을 쌓은 채 운동권 시위 따라다니면서 돌멩이 던지고 죽창 들던 자들에게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평생 생산성이라고는 1도 모르는 인간들이 거대 국가의 운영권을 다 틀어진 결과 나라가 완전히 힘들어지고 망국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도저히 나라를 운영할 수준이 못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대통령님, 아이고 장관님, 비서실장님, 의원님, 대표님 우리가 어쩌다 여기 오셨을까 밖에서 시위 나도 여기 들어와 보니 정말 좋네요 이러면서 아마 본인들이 가장 신기해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생판 아마추어들이 거대 국가 권력과 나라의 국간 열쇠까지 다 틀어지고 나라를 다 망쳐놓는 모습을 보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과장 안 보태고 정말 모든 분야가 다 무너졌습니다.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외교도 망하고 집값도 망하고 일자리도 망하고 출산율도 망하고 알바 자리마저 다 사라지고 국격도 추락한 상태에서 아직도 이웃나라 뒷담화만 하고 있고 국가의 미래가 캄캄해지면서 2030 청년들의 미래는 이제 완전히 노답인 수준입니다. 한참 미래를 위해 연구실에서 스타트업에서 기업 현장에서 인생을 불살라야 할 젊은이들이 요즘은 죄다 민트색 모자 쓰고 오토바이 타고 음식 배달하고 있고 저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할 게 없다면서 쿠팡맨 무슨 맨이 돼서 트럭을 몰고 택배를 나르고 그나마 번 돈으로는 욜로 소확행 현실 안주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 박스를 이만큼 짊어지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청청년들을 보면 미안해서 눈을 마주치지 못하겠습니다. 남녀 갈등을 극단으로 키워놓으니 결혼은 더하고 있고 출산율은 바닥이고 생산성도 다 사라지고 세금 일자리 공무원만 넘치다면서 나라의 미래가 정말 어둡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너무 지겹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안 되는 인간들이 너도 나도 감투 쓰고 나 국방장관의 실장이요 꺼들어버리는 걸 보는 것도 지겹고 남녀 빈부 학력 지역 직업으로 국민들 갈르고 싸움 붙이고 이상한 법 자꾸 통과시키는 꼴 보는 것도 너무 지겹고 맨날 여성인권 타령 죽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몰래 더듬고 만지고 사고치는 꼴 보는 것도 지겹고 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맞는 전염병 시도 때도 없이 미세먼지까지 날려보내는 저 대륙 민폐국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꼴 보는 것도 지겹고 허구한 날 그놈의 반일 선동 역사 왜곡에 피해자 코스프레 진정성 타령하는 것도 지겹고 지금까지 나라를 건국하고 이끌어온 진짜 대한민국 세력들에게 들이받았던 모든 반대한민국 분탕들을 다 성역으로 동감시키는 꼴도 너무너무 보는 것도 지겹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망해가는 과정이고 상당히 망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끝까지는 망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을 마구 고소하는 대통령, 시사만화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씌워 징역형을 구형하고 벌금을 때리는 법원, 구글한테 마음에 안 드는 유튜브 채널들 지우라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압박을 넣는 정부, 뻔히 역사적 팩트를 말해도 마음에 안 들면 다 잡아가두겠다는 법을 마구 찍어내는 집권야당, 거대 권력에 저항했다가는 민주화 영 거대 권력에 저항했다는 민주화 영웅들에게 감히 저항이라도 했다가는 바로 감옥으로 보내겠다는 자칭 민주주의 세력들, 총체적 탄압 속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자유가 다 파괴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토론회라도 열고 작게 그래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아직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 망했고 그래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곧 다음 정권에 따라서 이런 이제 토론회조차도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다음 대통령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는 저 거대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 이모 도지사 저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그야말로 지금 대통령의 매운맛 버전을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 또 다 분열시키고 더 분열시키고 다 확찢을까봐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노무현 시절을 보내면서 아 그래도 김대중이 괜찮은 지도자였구나 생각했었고 지금은 문재인 시절을 보내면서 아 그래도 노무현이 괜찮은 지도자였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모 도지사 시절을 보내면서 아 그래도 문재인이 괜찮은 지도자였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될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제 망국의 길에 반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 다음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지금의 저 대통령과 반대로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지금까지와 반대로 되려면 지금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쪽 그만 보고 미국, 일본 쪽으로 반대로 고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불리는 그 세금주도 폭만 그만하고 성장주도 소득이 되어야 경제와 복지가 제대로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계급 갈등 그만하고 계급 자체를 나누지를 말아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저임금 저숙련 노동층의 기회를 작살내는 기능만을 하는 그놈의 최저임금 제도 같은 거 빨리 좀 없앴으면 좋겠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저임금 저숙련 노동층에게도 널리 일자리가 공급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상 살포 그만하고 선별적인 합리적인 복지 했으면 좋겠고 들이받고 분탕친 역사 떠받드는 거짓 역사교육 그만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 나라의 생산성을 만든 근본을 가르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세력한테 조금만 거슬려도 다 잡아먹겠다는 무슨 왜곡 방지법 같은 자유와 반하는 법정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고 국민들 재갈 물리는 행위 그만두고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진짜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자유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 그만 조지고 규제 철폐하고 기업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주는 대통령, 거대 정부 줄이고 민간기업 늘리는 대통령, 철밥통 공무원 그만 뽑고 지금 뽑아놓은 공무원들도 연금개혁부터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집값 잡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모든 지역의 규제 철폐하고 세금 완화하고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보장해주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얼어죽을 임대주택, 청년주택 그만 짓고 민간 공급을 크게 늘리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끔찍한 전쟁을 일으켜놓고 진정한 사과는커녕 대충대충 사과 한마디 없는 저 북한과의 친묵질은 우리 후순국 선열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사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있지 않은 한 북한에 잘 보이려는 모든 행위들을 중단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의 정치도구나 키우는 정치 편향 전교조 패미교육 당장 중단하고 건강하고 밝은 글로벌 인재로 아이들을 잘할 수 있도록 진짜 아이들의 인생을 생각하는 교육으로 방향을 대전환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본인들 자식과 똑같은 공평한 교육을 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탈원전 다 때려치우고 다시 원전을 안전하고 국책사업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와 현실을 착각하지 않는 대통령이 나왔고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탈원전은 하루빨리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일파리 좀 그만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히 잘 사는 이웃나라 100년 전에 이랬대요 저랬대요 뒷담화하고 다니는 모습 보는 것이 창피합니다. 나라가 많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다 반대로 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서인 만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통쾌한 패러디 그 만화를 그려내는 작가, 웹툰 작가를 오늘 저희들이 모셨는데 본인이 직접 만화에서 느끼는 아주 통쾌한 패러디를 직접 오늘 본인이 만화의 주인공처럼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저 오늘 입장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서인 작가님. 네, 윤서인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주 재미있고 통쾌한 여기서 저희 오늘 패널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령대로 아주 다양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30대에도 한 분 패널로 들어오셨고 40대가 두 분 계십니다. 그 다음에 50대가 네 분이고 60대는 저까지 포함하면 두 분입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으로 볼 때 지금 50이 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중간의 어떤 그 연령대 그리고 또 각계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오늘 다 나와서 저희들 이 시대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표성과 정말 필요한 세대를 부를 만한 필요한 얘기들을 토론해라는 그런 자신감 있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0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30대 바로 김정식 대표가 30대십니다. 그리고 지금 해주신 윤서인 작가 그리고 또 조금 이따 해주실 김신혜 평론가 다 40대입니다. 좀 이따 말씀 좀 들으시고 오늘 우리 지금 그러면 실제로 대선 여론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 실제 현장에서 조사 분석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방송에서도 분석하는 모습 많이 보시죠.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께서 바쁘신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희들 전체 정부 흐름을 데이터로서 짚어주시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 대표님, 연구소장이시죠? 예, 연구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 발표 순서가 올 것 같은데 데이터로 차기 대표는 어떤 점이 중요한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대선 후보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지 잘 분석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 자리에서 30대에도 우리 패널로 참석을 했다. 그때 보통 30대가 아닙니다. 김정식 대표 소개는 아까 말씀드린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토론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정식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정부 여당은 이제 거칠게 없어 보였습니다.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가지고 공수처법, 기업규제 3법 등 여권이 주장하던 모든 쟁점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치주의가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통치, 남용한 통치로 바뀌면서 정권의 의도가 거의 100% 관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뜻대로 안 된 게 몇 가지 있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다수의 힘에 기대어 독주하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의미 있는 법적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비단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 불리는 원전 산업뿐만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는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 부재가 심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핑계로 갈팡질팡하고 대내 결속용으로 반일 감정을 조장하며 한미일 삼각 공조를 흔들어대는 현 정부 여당의 미숙한 외교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노선은 국제무대의 큰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중 패권을 다투는 경제전쟁의 중심은 사실상 반도체입니다. 중국은 2차 반도체 굴기에 총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미국 역시 1대1 무역 분쟁에서 나아가 국제공조를 통한 체제전쟁으로 나아가는 모양새입니다. 4차 산업을 선도해야 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작년 안에 국가 채무가 123.7조 원이 증가하면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한 해 순 채무 증가가 100조 단위를 넘어서게 되었고 한국은행의 2021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03조 1000억 원입니다. 한국은행 통계 작성 이래 은행 가계대출이 10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급격하게 채무를 늘리면서 문 정부 이후 상황은 고려한 적 없다라고 말하거나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이나 그와 유사한 극소수 선진국을 예로 들면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보지 않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선거 시즌, 지지율 하락 시즌에 맞춰 기가 막히게 재난지원금, 위로금 등 현금 푼돈을 뿌리면서 표를 얻는 것 외에는 딱히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지난 4년간 보수 진영 전체를 탄핵의 대상으로 증오하던 국민들께서 이제는 조금씩 기회를 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보이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요즘 평범한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정부가 해놓은 거를 수습하기만 해도 다음 대통령 너무 힘들겠다. 뭐 어차피 어떤 대통령이 되든 욕먹으면서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말을 지금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개성이나 나름의 서사를 갖고 계신 범야권의 대선 후보들이 슬슬 진영을 갖추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누가 돼야 하나라는 이 주제는 지금 상황에 참 시기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말한 내용 자체가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위기에 대한 저의 생각인데 좀 주제에 맞게 정리를 해보자면
미중 패권 문제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부동산 폭등, 자영업자, 서민 줄도산 위기 등 급증한 국가 채무 그리고 이런 등등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으며 혹은 후보의 삶이나 직책 수행 과정 중에서 국민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 경제 문제를 타개할 만한 어떤 역량을 보인 적이 있는가? 지역, 정치, 연령, 성별, 직업 등등등 사회 모든 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화합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분들의 대답을 지금 직접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후보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지하고 응원해야 할지 이런 기준을 좀 질문을 통해서 좀 하고 싶습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리더들의 팩독서 중 하나로 꼽히죠. 마키아벨리가 책을 집필한 16세기 이탈리아 도시국가들로 다 나눠져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지금의 대한민국과 일정 부분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대통령일까요? 일방적으로 군주의 덕을 강조해왔던 아시아 문화권, 특히 중국의 공자나 맹자와 달리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서 군주는 나라를 지키려면 자애롭고 도덕적이긴 해야 하지만 때로는 냉혹하고 잔인해질 줄 알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죠. 이미 하고 싶은 것 다해 라면서 극성 문재인 지지자들이 외쳤던 그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착해 보여서 라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임기 5년 동안 현재 국익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의 가치로 헌신해야 하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그 칸트가 주장했던 정언명령처럼 윤리적인 기준의 표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만큼은 얼마나 현 정부에 억압을 받았는가, 얼마나 선한 인물인가라는 기준보다는 얼마나 대통령 직무 수행에 적합한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선책으로는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후보가 그러한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극해주는 것이겠죠. 세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할 절대적 존재가 있다라는 우리 마음속에 메시아주의를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국민이나 유권자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라게 되죠. 그리고 특히나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제를 둔 국가에서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저희처럼 수년간 국가가 어려운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온몸으로 무력감을 느낀 유권자들은 더욱 강하게 메시아주의를 바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서의 메시아주의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사이비 종교처럼 자기를 잘 포장하거나 혹은 탈의해서 포장돼서 신격화 혹은 영웅화되는 정치 지도자는 국민과 유권자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더 깊은 절망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겁니다. 현재 범야권에서 가장 기대를 받는 분들이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후보일 것입니다. 세 분 모두 현 정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적인 서사에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분들의 토론문을 작성할 때는 세세하게 작성을 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는 건 옳지 않을 것 같고요. 그분들 말고도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이미 정치인도 있고 하실 예정인 분들도 있는데 각자의 영역에서 나름의 소신과 철학을 갖고 개성 있는 서사를 만들어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권자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과 우리가 그들을 지지하고 뽑는 것은 그 기준이 다르겠죠. 어떤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진영을 대표할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앞으로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히 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와 극도로 혼란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가장 현명하게 타개할 만한 분들께서 공정한 경쟁과 상호 협력을 통해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와 헌법 가치를 지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식 대표님. 예, 지금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게 하는 김정식 대표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토론자 성은경 자유민주당 최고위원 해주시겠습니다. 성은경 최고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은경입니다. 저는 오늘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특히 우리 야권의 대표적인 주자이신 유력 대선 후보이신 윤석열 총장님과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님을 중심으로 참석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과 최재형의 이하 존칭을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과 최재형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원장은 원칙과 법 그리고 소신과 강간으로 신념을 지키고 그런 강직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신임을 받고 또 사정기관장으로 발탁이 됐지만 오히려 문재인 정권과 충돌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위헌 위법성과 정치 중립성 위반을 강하게 지적하고 정권에 항거하는 정의롭고 굳센 모습들을 국민에게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서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국정의 실정을 확인한 국민들로부터 보수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소환돼서 지지율 1위를 윤석열 총장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최재형 원장은 또 지지율이 급상승 중에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윤석열과 최재형 두 분은 각각의 장점과 또 각각이 또 다른 또 특별한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수사검사로서 친정권 인사들의 개별적 비리나 검찰 수사 외압에 저항한 일선 법치수호, 정의수호 한 것을 많이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문 정권 핵심 정책들의 위헌성, 위법성을 바로잡는 강의의 국정 바로잡기 차원의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최재형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에 나서면서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지난해에는 또 공석이 된 감사위원회 문 정권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두 차례나 받았지만 또 거절하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또한 금년에 최재형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서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고용보험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 위험 요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예측 관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실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개정은 사실상 고갈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재정이 문재인 정권의 선심성 퍼주기의 최결정판으로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최재형 원장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예리하게 와닿았습니다. 바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아 최재형 원장이 우리처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하는 공감대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에 또 반해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 조직을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시기에 검찰개혁이라는 허울뿐인 그런 명분 하에 검찰 조직의 대폭 축소나 또 검찰 조직의 와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을 거라는 것은 이미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친정권 검사들을 전진 배치하는 위선적인 무리수를 강행하는 바람에
윤석열 총장의 헌법소 의지와 또 법치 시스템 파괴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저돌적인 면이 특히 돋보였던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에 비해서 윤석열 총장은 또 그에 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수사의 책임자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발탁이 됐습니다. 반면에 최재형 원장은 청와대 평가대로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스스로를 엄격히 관리해왔기 때문에 발탁이 됐다고 또 문재인 정권이 밝혔습니다. 밝힌 그대로입니다. 또 최재형 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도 보기 드물게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또 그 두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비교적 단기간에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면서 단기간에 강력한 대선 주자로 부상을 한 만큼 또 앞으로는 고강도의 검증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또 가족에 관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나왔고요. 또 이미 여야 양쪽에 협동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최재형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는 또 그런 논란에서는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최재형 원장은 탄핵의 논란에서는 관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은 탄핵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국민 통합의 부담과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지도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상당 기간 항거하는 과정에서 공정과 정의의 대명사로서 인지도가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형성이 됐고요. 지금 현재 후보 대선 주자로서는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재형 원장은 이제 출발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감동의 휴먼 스토리를 가진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에게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 알려지기만 하면 제대로 알려지기만 하면 폭발적인 한번 복물이 터지면 폭발적인 어떤 잠재력을 가진 그런 가능성이 있는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윤석열과 최재형의 과제를 설명을 드리면 이미 발제를 해주신 전동근 교수님과 최원모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오랜 검사 생활로 소신이 뚜렷하고 신중하고 또 결심 있으면 거침없이 행동하고 또 주어진 사건 해결에는 철저한 완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국가 지도자로서의 국정 운영 능력은 아직까지 보여준 적이 없고요. 또 국가 지도자로서의 철학과 국정 운영 능력은 또 별개의 문제고 또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건을 해결하면서 공정과 상식의 내공에서 싸운 어떤 그런 그 윤석열 총장의 내공이 또 법의 차원과는 다른 정무적 판단과 또 국민 통합을 위한 어떤 준비나 성장이 갖춰져 있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또 윤석열 총장은 검찰 출신 참모들을 대거 기용하는 등 어떤 검찰주의의 우려를 우리 국민 일각에서는 검찰주의 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그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재를 또 활용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최재형 원장은 판사 출신으로서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이어왔고 또 감사원장으로서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시정 보완토로 가는 감사원장을 재직함으로써 국정 수행 능력의 어떤 완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역시 최재형 원장도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적시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또 미래 비전과 실행 능력을 입증해 보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과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뒷받침할 정치적, 정책적 창모들을 얼마나 확보하고 또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과 최재형의 공통된 과제를 보면 문재인 정권이 앞서 또 여러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을 해주신 교수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문재인 정권이 어떤 가짜 진보 또 좌파들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문재인 정권이 드러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와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짜 누구를 청산해야 할지 무엇을 청산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확인하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윤석열과 최재형은 단호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또 실천해 나갈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서 있습니다. 이념과 가치 지형이 혼돈이 돼 있고 아까 또 조동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유가 질식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인 한미동맹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국가안보와 정체성 면에서 시대 역행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중국으로 기울면서 지금 태보와 위태로움을 문재인 정권이 자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음 대통령은 거시적인 국정운영 능력을 갖추고 국민의 통합형인 국민통합형 후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통합형 후보가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적시에 적절히 내놓으면서 미래 비전과 실행 능력을 입증해 보여야 하고 또 이를 뒷받침할 정치적, 정책적 참모들을 얼마나 제대로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가 대권 후보들의 핵심적이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최재형을 비롯한 이 야권의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결국 야권 단일 후보를 추대해서 바른 미래의 궤도로 추진력 있게 나아가면서 우리 국민이 소망하고 있는 정권 교체, 국민이 소망하는 정권을 반드시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서은경 최고위원은 지금 당에 몸담고 있음에 따라서 역시 정치적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의 장점, 단점, 그리고 과제까지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론자 마지막 한 분 남았습니다. 이 한 분은 아까 소개해드린 김신혜 대표, 시대가 부르는 대통령인데 고하기 전에 일단 우리 대선 전국, 대선 여론을 좀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우리 시대 부르는 대통령이 어떤 분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이걸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배종찬 소장께서는 좀 나가서 해보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제가 한번 해볼까요? 나가서 이거 꽂아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렸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입니다. 저는 데이터로 봤을 때 다음 대통령은 누구인가 현 시점에서 진단과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대선 구도를 분석할 때는 한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구도, 그 다음에 조직, 후보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선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물론 한 7개월 정도, 7, 8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윤곽은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제 구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리얼미터 기준으로 39.6%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면접원이 측정하는 조사를 해보니까 긍정이 43%입니다. 이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않든 여튼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 못 믿겠어. 뭐 이게 여론조사 말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어떻든 여하튼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여론조사 방식은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나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방법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사기관이 실시한 걸 보면 긍정평가가 41.5, 부정이 55.9. 자, 이걸 종합을 해보니까 대체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임기 후반부인데도 이렇게 긍정평가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 긍정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두 글자입니다. 코백. 코로나 백신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아니 뭐 수급도 잘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도 몰라도 그래도 방송에서는 뭐가 수급된다 그러고 9천만 명분을 확보했다 그러고 이러니까 잘한다는 평가가 나와요. 전체 국민으로 보면 그래서 긍정평가가 나오는 거고 부정평가는 부정평가 글자랑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정평가는 부정이 문제예요. 부정이 뭐냐? 부동산 정책이죠. 이게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긍정은 임기 거의 끝날 때까지도 코백. 부정은 부정. 부동산 정책이에요. 이게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보면 30대, 40대 문재인 대통령 괜찮아요. 그런데 20대, 60대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거의 내년 대선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도 그거 안 좋다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30대는 또 20대랑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MZ세대라도 40%가 넘는다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30대, 40대는 40이 넘잖아요. 긍정평가가. 그러니까 20대와 60대가 묶이고 이상이 30대와 40대, 50대는 모르겠어요. 50대가 말 그대로 오리무중이에요. 이게 50대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50대 초반은 좀 진보, 50대 후반은 보수예요. 50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50대니까 오리무중입니다. 자, 조금 내려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진단하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때까지 37에서 43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여당 후보한테 아주 불리하지는 않아요. 아주 유리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불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권 후보는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는 먹고 들어가는 거죠. 나쁘지 않아. 괜찮아. 그런데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이제 정당 지지율로 넘어갑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빨간색 보세요. 국민의힘 39.7이에요. 자, 네 개의 여론조사기관, 이게 뭐 조사기관이 한 개도 아니고 네 개가 뭉쳤어요. 뭐 때문에 뭉쳤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빨간 글씨를 보면 32예요. 파란 글씨가 제일 오른쪽이에요. 29. 그 국민의힘이 높아. 그렇죠? 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부정이 높아요. 부정이 절반이 높아.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뭐 한다고 야당 법석을 떨어도 이게 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당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컸는데 지난해 총선 때 압승했을 때 기대감이 컸잖아요. 180점 몰아줬으니까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LH 사태 터져 이준석 돌풍 불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앞으로 뭘 잘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잘 되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보면 긍정을 안 보시고 긍정이 57.6이야. 그래도 준석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 2030 MZ세대를 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항상 보수 쪽에서 선거할 때마다 아이고 2030 좀 뭐 보수 쪽 투표 안 해요. 아이고 자식 놈이 뭐 말 듣나 내 말을 안 들어. 이게 보통이었는데 이제는 30대 당대표네. 그러니까 2030이 좀 달려와. 이게 MZ세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까지 보면 대체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못해도 비슷하거나 높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되겠냐, 선거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현 정권의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0입니다. 여당이 되는 게 좋겠다. 36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정권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정당 지지율이 중요하거든요. 국민의힘 보수의 압권이 그래도 민주당보다 아무리 못해도 비슷하거나 높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 구도 대통령 이야기했죠. 조직 이슈, 정당 이야기했죠. 부동산 이야기했죠. 코백, 코로나 백신 이야기, 이 얘기 다 했네. 후보는 남았잖아요. 자, 후보를 열어보니까 윤석열 33.9, 이재명 27.2. 그러면 윤석열이 이기겠네? 끝났네?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후보 파트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내일 이제 이야기가 돼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이 왜 중요하냐. 국민의힘 지지층 의존도가 너무 높아. 높아도 너무 높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2.9%가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거예요. 제일 왼쪽에 63빌딩처럼 숫자도 63에 거의 비슷하네. 이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너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층 지지보다도 국민의힘에 너무 쏠려 있어.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TK나 PK 세겠지. 그게 가만히 이게 이제 TK, PK입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높아요. 그런데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을 합하면 여기가 더 높아. 설마.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은 윤석열 찍겠지. 근데 이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선으로 가면은 어쨌거나 보수 야권 후보로 더 찍겠죠. TK나 PK. 그런데 지금 당장 놓고 보면 이재명도 안동 사람이잖아요. 이게 대선이 가까워지면 그래 우리 경상도 아이가 이러면서 안동 사람이 또 안동 사람 치고요. 그러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안전하지가 않다. 자, MZ세대로 갑니다. 그래 이준석이 당대표니까 뭐 2030은 이제 끝났네. 보수 쪽이야. 아닙니다. 윤석열 20대가 26.3%인데 이재명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사람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 23.4예요. 그리고 윤석열 29.5인데 이재명 26.3입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은 어느 한쪽으로 여도, 야도 아니야. 정당 지지율은 보수 야권 쪽이에요. 더 우세해. 그러면 후보만 이기면은 이건 끝나는 거잖아. 근데 후보가 윤석열 X파일, 그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유권자들이 지금,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나쁜 놈들이야, 그거 만든 놈.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유권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쳐요. 왜? 누구에게? 중도층 MZ세대 흔들려요.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다음 대통령은 결국 얼마나 지형이 탄탄하냐. 보수 쪽이면 영남 수도권이고 진보 쪽이면 호남 수도권이겠죠. 그 다음에 세대 누가 20대를 더 많이 가져가느냐.
누가 중도를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게 이념 이렇게 달려있죠. 그러니까 선거는 뭐냐. 중도 MZ세대 20대 확 더 많이 가져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뭐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당은 이재명도 아니고 이낙연도 아니고 정세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거는 문재인과의 싸움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싸움이에요. 여당은 어떤 후보가 나와도 문재인이에요. 그러면 보수 야권은 뭐냐? 윤석열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윤석열급 지지율이 나와야 돼요. 반문 정서를 똘똘 뭉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급 후보예요. 윤석열이 안 되면 최재형이 이만큼 만들 수 있냐? 최재형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막 파괴적으로 국민의 지지율 이상을 뭉쳐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는 지역 기반, 세대 기반, 이념 기반이 이념은 좀 돼요. 보수 수호하겠다, 보수 정신을 수호하겠다. 그래, 최재형 사람 좋던데. 근데 이게 표심을 확 끌고 가는 건 다르거든요. 그럼 김동연 가능하냐? 김동연 모르겠어요. 이게 여쪽인지, 야쪽인지.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면 좋겠고, 윤석열이 아니면 어떨까요? 윤석열이 아니면 홍준표? 그러니까 홍준표의 고민이 이거예요. 윤석열, 지금의 윤석열급으로 양자대결하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과제를 가만히 보시면 차기 대표는 그냥 진영간 대결이다. 그래서 자,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복잡하니까 다 보실 필요 없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여하튼 간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진영 대결이기 때문에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 가운데 볼 필요도 없어요. 제일 왼쪽에 누가 있어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이 있죠.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윤석열, 홍준표가 있죠. 물론 최재형은 여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된다고 제가 단정드리는 게 아니라 이 표에서 이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는 자 구도, 대통령 지지율 얘기했죠. 이슈, 정당 지지율 얘기했죠. 후보, 후보는 여당은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그 다음에 보수의 야권은 지금의 윤석열 급 정도의 지지율을 누가 가져갈 수 있냐. 그러면 중도나 MZ세대를 가져가야 된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표를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의 제일 오른쪽에 누가 있냐. 윤석열이 있는데 이건 윤석열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윤석열급 정도가 돼야 여기서 조금 왼쪽으로 중도 쪽으로 가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는 왼쪽에 위쪽으로 가야 호감도가 높은 거거든요. 누가 있어요? 이재명이죠. 그래서 이재명 지지율이 높은 거예요. 보수 지지층에서는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전체 응답자 조사를 갖춰 생각하면 이재명이 보수 진보 쪽에서는 우뚝 서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앞서 우리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세대 기반이나 뭐 충청 대망론 얘기는 뭐 충청도 표현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지역 이념은 내 지지율이 돼야 되거든요. 이걸로 전환이 되느냐. 내일 잘 해가지고. 아니면 윤석열이 아니면 다른 후보가 윤석열급으로 지역기반, 세대기반,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다 안고 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대가 어떤 후보로 가느냐. 그 다음에 약간 지금 이재명은 중도 쪽으로 우클릭해야 되고 윤석열 같은 보수 야권 후보는 약간 중도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원만하게 효과적으로 잘하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보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보수 계층으로 볼 때는 약간 편파적인 분석처럼 보이지만 또 늘 방송하면서 지금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하신 거죠. 현재 데이터로는 그렇다. 아, 거기에서 최재형 당사원장이 윤석열만큼의 임팩트와 파괴력을 가질 것이냐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재형은 지금 시작하는 스타트야.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앞으로 거취를 숙고하겠다. 아마 대선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들 많이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부르는 대통령, 과연 지금 현재 데이터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시대가 새로운 대통령을 또 불러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김신혜 시사평론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41살 딱 MZ세대 마지막인 가장 늙은입니다. 거기서는 네, 김신혜고요. 23살에 결혼해서 세 아이의 엄마고 지금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 정치 현안을 어떻게 보는지 항상 아이들을 통해서 네, 계속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에 대해서 이제 10대들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 갈등의 시대, MZ세대 그리고 중도가 어떻게 선택하는가가 이제 남은 숙제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한테는 오늘 저의 토론문하고는 사실 상당히 다른 이야기인데 전 현실과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보인 데이터는 지금의 현실이고요. 우리가 직시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상은 남아있다라는 마음으로 시대가 부르는 대통령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MZ세대로서 가장 이 시대가 지금 불안한 것은 무엇인가 해서 다섯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너무 앞에가 길어져서. 배우자 선정 이론에서 빗대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배우자를 선정, 우리가 대통령이 국민에게 배우자라는 마음으로 선정할 때 다섯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접성, 두 번째 매력, 세 번째 SES, Social Economic Status, 네 번째 가치관, 다섯 번째 비전입니다. 실제로 이 다섯 가지 요건이 맞는 배우자를 만날 때 상당히 좋은데요. 첫 번째 근접성은요, 지금 오늘입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 오늘 사퇴했습니다. 아직 국민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님을 만났던 분들, 또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데 알릴 방법이 없네. 이렇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크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알릴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알리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지만 그 알리는데 총력전을 다한다면 저는 이 근접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매력입니다. 매력, 이 정치적 인간성입니다. 가장 스타가 있는 분인 건 모든 분들이 아실 거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미담, 그리고 이 스토리가 왜 이 시대에 중요하냐. 저는 3,000명을 상담한 정치 상담사입니다. 지금 MZ세대 여러분 집에 있을 텐데요. 일단 아이들 취업이 안 되고 있고 취업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결혼할 생각 없고 연애를 안 합니다. 당연히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잘못된 정책의 총알을 우리 집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통해 보고 계실 텐데요. 그것을 해결할 저는 리더십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냐면 결국 이 패밀리 리빌딩입니다. 가족 간의 회복이 깨졌어요. 아버지 싫어서 나는 문재인도 별로지만 아버지 싫어서 난 무조건 아버지가 지지한 사람 안 뽑을 거야 하는 이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저는 아주 따뜻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의 리더십이 부활되고 또 가족을 회복시키고 또 결혼하지 않는 세대들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분명히 이분의 삶의 스토리에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매력, 그리고 친구를 업어서 4년 동안 대학을 같이 합격시키는 공동체 리더십입니다. 이기적이고, 지금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아까 윤석열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실력도 안 되고 급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가고 모든 그 시민 족벌, 시민단체를 통해서 다 헤쳐먹던 이들이 아닌 함께 우리가 함께 잘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저는 그분의 두 번째 매력으로 꼽습니다. 세 번째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터스에서 가장 중요한 그분의 소셜은
자유민주주의 입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오 스펙트럼에 최재형의 길, 과거 재판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고영주 변호사의 변론에서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이분이 맞다, 자유민주주의자다 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코노믹은 경제를 저는 부흥시킬 수 있는 요소를 이분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중요한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신을 드러내고 어떤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잘 살아온 한 분의 리더십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 그것이 데이터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시작도 되지 않았다. 오늘 출발선상에 섰다고 생각하고요. 스테이터스는 최영섭 대령의 아들인 최재형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백선엽 장군과 최영섭 대령님 6.25 참전용사 아니십니까? 누구보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구해라, 탕정 구국의 정신으로 아들을 나라를 구해라. 그 저도요 어릴 때 할머니가 항상 새벽 기도 때 에스더처럼 살아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가 희생해라, 그게 무서운 겁니다. 자녀에게 그 존경하는 부모가 바램, 사명, 기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지금 데이터상으로 누가 잠깐 펑 떠서, 저는 그런 요소와 다른 요소를 최재형 감사원장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가치관은 아까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유지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비전인데요. 뮤지컬 아이다에 이걸로 마지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 바라는 걸 알지만 난 두려워, 또 내가 지도자란 그 사실도. 이게 뮤지컬 아이다의 공주가 나는 지도자가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안 하고 싶다, 난 그냥 이것이 나의 자리가 아니다 하는데요, 그 노예로 팔려간 국민들이 누더기 천을 뜯어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줘요 라고 노래를 외립니다. 아이다 아이다 우리의 바램, 그건 평생의 봉사, 지혜, 용기, 이렇게 말을 하고요. 마지막에 그 옷을, 누더기 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들 원하는 게 거칠고 내 능력받기라는 걸 알아, 이런 노래를 하면서 그러나 이 마음에 국민들의 불을 붙여주신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걸로 충분해 하면서 그 민족을 구하러 나갑니다. 저는 눈물이 납니다. 아까 윤서연 작가님 얘기하는데 왜 이런 나라가 됐을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지켜줄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지도자가 아직 눈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 최재형 감사장님 출발 선상에 섰습니다. 이분이 그런 분이 돼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국민들은 누더기 천을 뜯어야 됩니다. 홍보해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 자식이 몰라요. 엄마 몰라. 최재형이 누구야? 나 윤석열은 아는데, 엑스파일은 아는데. 이렇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국민들이 누더기 천을 뜯어서 누군가 그 국민을 지킬 지도자를 많이 홍보해 주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마지막은 야권 단일화입니다. 윤석열 총장과 결국 아까 윤석열 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총장이 최재형의 손을 들어준다면, 또 최재형이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리고 둘이 만나서 미리 함께, 보이진 않지만 정통령과 부통령 같이 함께 간다면 저는 이번에 정권교체는 데이터상으로 현실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말하지만 저희의 이상은 국민의 바람으로 뒤집어 풀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져보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팔째 두 분, 그리고 대선 여론분석, 그리고 다섯 분의 토론자들 토론 다 마쳤습니다. 이제 종합 토론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질문을 좀 먼저 하나 최원모 교수님께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 주제가 배종찬 소장께서는 현재는 윤석열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마지막에 또 김신혜 우리 평론가께서는 이 시대가 부르는 대통령이 최재형이다. 지금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최원목 교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제3지대에서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가 거기서 단일화를 해라. 국민의힘은 기회주의적이고 또는 기존의 정치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는 정치 세력.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뭔가 쇄신되어야 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청산되어야 할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 볼 때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과연 제3지대를 택할 것인가. 그런 점 하나. 그런데 정치 현실적으로는 지금 여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대적 공정관계 또는 한국의 정치적 기득권을 양당이 모두 독점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안중에 높다. 이런 지적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개선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연 그런 아직까지는 그런 현실인데 그러나 지금은 과거하고는 다르다라고 아까 최원목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제3지대에서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또 어떻게 반대로 견인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최원목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반드시 그거는 누군가는 답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국민의힘이 뭐 견제 능력을 상실했고 이미 그 국민으로부터 마음을 배반당한 정당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를 지금 여당이 임명한 그 전직 공무원들 중에서 찾고 있잖아요, 야권이. 그 사람들을 지금 뭐 영입하니 많으니 이제 그러면서 지금 대선을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러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를 이제 창출하지 못하는 정당이다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데 국민들은 이제 그래도 조직력이 있고 백석이나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별로 돌아올까 그렇게 믿으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매너리즘을 계속 이제 지지하고 있는 그 비율이 아까 뭐 말씀하신 퍼센트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그 우리 최고 위원님께서 뭐 한번 동물이 터지면 무너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게 무너지는 시기가 이제 1년 남은 기간 중에 곧 올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효과가 바로 그거고 기성 정치권에 아무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당대표로 이제 그런 사람을 뽑은 거고 그 효과는 제2의 이제 이준석 효과가 벌어지면서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좀 더 견인해낸다 그럴까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윤하고 최 두 분이 어떻게든 만나서 좀 이렇게 제3지대라고 할까요? 이거를 좀 우리가 다는 게 국민의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정에 이렇게 같은 이제 보정을 좀 맞추자 하는 것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으면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는 사실 이 방송도 대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인격제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고 하지만 윤 총장님 같은 그 원칙을 수립해야 되는 분도 분명히 다음 정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두 분이 뭐 자리를 어떻게 나누든 두 분의 그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 분이 이렇게 자꾸만 주저주저 하면서 무슨 국민의힘과 힘겨루기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떳떳하게 국민의 뜻을 따르면서 두 분이 만나세요. 만나서 자리를 어떻게 나누든 그거는 나중에 뭐 당판을 짓든 하는 거는 좀 미뤄두면서 어떤 그 공조치세를 취해 나가면 국민의힘 내에 그 미래를 생각하는 초선 의원들이 있습니다.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SNS를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그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간담회도 하면서
싫어하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거기에 조인하는 시기가 오면서 국민의힘은 힘이 급격히 빠지는 시기가 온다. 그 순서를 밟으면은 분명히 새로운 정치의 기수로 두 분이 이렇게 나갈 수 있고 두 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대권을 잡든 하는 데는 그 다음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패널들 간에 혹시 질문이나 추가 의견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하고 오늘 장시간 이 플로우에서 내빈 여러분들도 함께 전문가들 계십니다. 플로우 질문도 좀 받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 패널들 간에 혹시 뭐, 아, 예, 김정식 대표께서 예, 좀 말씀 좀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그 요즘에 어느 자리에 참석하면은 MZ세대가 유행하다 보니까 MZ세대가 여기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MZ세대의 마음을 알아보자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MZ세대로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배종찬 소장님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3% 말씀하셨죠. 37%. 예.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2% 뭐 넉넉 잡아서요. 넘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받았던 득표율이 41%였고요. 이번에 4.7 보궐 때 박영선 후보가 받은 게 39%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57.5%고요. 이게 서울시장 선거가 참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전 선거 때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에 받았을 때가 52.8%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김문수 후보가 23.3%였는데 16%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이게 뭐 그거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 다음 대통령 지금 무소속부터 지금 뭐 제3지대론 국민의힘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분들이 통합만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 여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 야권이 통합만 한다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 통합형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시켰다가 인격적으로 우수한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본적으로는 아니라 그런데 대외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뭐 인격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그런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추앙받는 사람이 통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게 바티칸 시국인데요. 미국처럼 강하지 않죠. 아주 소국입니다. 이탈리아 내부에 있는 자치경에서 천주교 교황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어떤 리더를 뽑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대통령 직무 수행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인류 국가가 되고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기 위해서 대통령 직무 수행을 하려는 자는 인격이 우선되어야 할까 능력이 우선되어야 할까 물론 그 사이에 어느 절충점이 있겠죠. 그리고 그거는 후보자들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달린 걸 거고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좌우를 통합하고 세대를 통합하고 물론 통합은 언제나 좋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뭐 통일이다 이런 것처럼. 근데 국민이 과연 통합될 것이냐. MB 때 FTA를 생각해보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시에도 미국에서 가장 실패한 미국의 뭐 협상이다 이렇게 불리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온갖 음해와 뭐 괴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고 폭력 집회가 열리고 이런 거를 극복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저는 반드시 도래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대통령 탄핵 때였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던 때에도 탄핵 기획 보고서 같은 문서들이 이후에 유출되면서 아 여기에 얼마나 많은 좌파 진영의 특히 뭐 민주노총이라던가 뭐 노조 집단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또는 뭐 교직원들이
뭐 노조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 또는 뭐 LGBT라든가 이런 개인의 이익들 이익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이 연관되어 있는가 이런 세력들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흔들 텐데 그냥 도덕적으로 우수하고 개인 사적인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훌륭하고 이게 대한민국 그 혼란 다시 도래할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사실상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를 잘 알아서 그때 뭐 경제가 잘 됐느냐, 3S 산업이 이렇게 나왔느냐. 그 당시랑 지금이랑 뭐 물론 그 말도 맞죠. 근데 그 당시랑 지금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대한민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느냐, 얼마나 고민을 해왔느냐가 좀 우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후보들 스스로도 지금 빨리 국민들 앞에 서서 정책적인 거를 뭐 토론해라든가 여기 계신 분들 전 아까 참석자들 분들 소개받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제야에 가득한데 이런 분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정책에 대한 그런 비전을 빨리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다 빨리 국민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소장님께서 홍준표 국회의원 말씀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우선 뚜렷한 업적이 3년 6개월 만에 1조 3천억이 넘는 경남도 채무를 상감한 거나 이런 실질적으로 눈에 가시화된 정책적인 성과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결을 하려면 최재형 감사원장님께서도 어떤 빨리 국민들 앞에 서는 게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꽤 되었습니다. 저희들 패널 간에 한두 분 정도 있으시면 상호 질문이나 의견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플로어에서 또 한두 분 질문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뭐 패널들 중에서 혹시 추가적인 뭐 말씀들 있으십니까? 예, 이야기 그래도 이야기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할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받겠습니다. 의견보다는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질문을 좀 짤막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른 분한테도 기회를 드리게. 예. 마이크 좀 갖다 드려. 무선 마이크 없어요?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질문을. 질문은 저기 윤석열 최재형보다도 죄송합니다. 직함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고영주가 오히려 더 투쟁을 해왔다. 고영주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양당 체제를 이 극복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뭐 조금 복합적으로 어떻게 고영주 대표께서 잠깐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아이고, 저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최지영이나 윤석열 두 분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기 때문에 그 두 분을 제가 추천하는 거고요. 그리고 양당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거는 아까 우리 최은목 교수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유튜브를 다시 돌려보시면서 최은목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면 플로어에서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네네. 김박 회장님. 네. 회장님 잠깐 나오시죠. 김박 회장님 잠깐 여기 나오셔서 나오셔서. 제가 여기서 풍선하겠습니다. 네. 최은목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또 정치보복을 단절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정치보복과 법치 확립의 한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수천 건의 법률 위반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서는 통합이고 뭐이고 있을 수 없다 하는 걸 갖다가 원희경 제주지사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최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법률가인데요. 우리나라에 그 어느 순간부터 뭐 어떤 그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나 이런 종류의 그 죄가 이연령 비연령으로 돼가지고 정치보복의 도구가 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정권 초기에 그런 게 좀 심했고, 그래서 이게 계속 보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많은 그 법률가도 그렇고 국민들도 일반적으로 느끼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뭐 그거를 잘 그 활용해서 사실은 대선 후보까지 된 분도 있죠. 솔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실제로 그 경계가 애매한 측면이 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면, 저는 어떤 뭐 인격 하나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능력이나 뭐 이런 거 다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인격자가 이번에는 원칙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인격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주변에 이렇게 여러 참모들이 인격자들이 모이게 하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무너진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 원장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뭐 윤석열이나 뭐 그런 분들 또는 그거에 이렇게 유사한 분들을 법무장관이나 또 검찰총장으로 다시 임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범죄나 이런 거를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면서, 아까 제가 불독형이라고 했죠. 그걸 이렇게 조사하고 뭐 하면서 모든 걸 다 조사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원칙을 수립해 나가는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그걸 보고, 그게 이제 전체적인 히스토리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좌와 우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면서 조금 과도하게 진행되고, 국가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금 이거는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정부적 감각일 수 있죠. 그렇게 판단되면 그걸 이렇게 좀 자제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데 정도를 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좀 더 커다란 걸 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불독형이나 뭐 이런 분은 그 법을 집행하는 그 업무를 충실하게 하는 사람을 임명시켜놓고, 그 두 분의 그 합작으로 인해서 무너진 원칙도 세우면서 보복이 아닌 미래를 새로 이렇게 건설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게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네. 네, 저는 이제 한 4년 반 동안 아스팔트에서 태극기 들고 많이 이제 또 움직였는데,
최근에 보면 MBC 사장이 국민 석상에서 뭐 광화문 태극기를 뭐 보수 도라이라는 등 아주 그 막 듣기 싫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지금 좌파들은 내년 3월 9일에 지면 생득사 사득생의 각오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이 토론회는 뭐 윤석열이가 됐든 최재형이가 됐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이긴다. 그런 자세로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그런 부분이 많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의견이십니까? 네, 네. 아, 네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당초 한 2시간 정도 길어지면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 20분 더 오버했습니다. 그만큼 가면 갈수록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현안들이 나와서 조금 길어졌지만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들이 끝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선택 2022 대선 토론회 다음 대통령은 누가 돼야 하나 2022년 대한민국의 선택 자유법치 미래의 국가정성화 모세 토론회 여기서 마치면서 오늘 발제해 주신 조동근 교수님 그리고 최원목 교수님 그리고 대선 여론분석해 주신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이미현 연세대 교수님 윤서익 웹툰 작가 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 김신혜 시사평론가 성은경 자유민주당 최고위원 이렇게 모두 8분의 패널들 수고 많이 해주셨고 오늘 방청 끝까지 해주신 플로에 계신 우리 외국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